클래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크윙 클래스 되게 오랜만에 맞습니다 촬영을 하는데요. 네, 레온이 제가 몇 차례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맨날 회사 일에 바쁘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 스타 종업원 뭐죠? 스타 뭐라지? 스타 직원이니까 종업원. 코빗 클래스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오랜만에 코인 클래스를 왜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설문조사 저희가 했죠. 네, 맞습니다. 네, 폴카닷이랑 에이다 어떤 주제로 하고 싶냐라는 투표를 했었는데 네. 에이다가 더 많이 투표수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이다를 가지고 코인 클래스를 다뤄볼 건데 네. 근데 왜 에이다 네. 최근에 그렇게 네. 관심이 많은지 한번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을 해서 요 몇 달 사이에 지금 시가총액 3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에이다는 카르다노라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자산인데 카르다노라는 네트워크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거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사용되는 자산들만 모아서 시가총액의 그 비율을 그린 차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큰 이 짙은 남색 부분이 이제 이더인데 그쵸. 이더가 뭐 쭉 압도적으로 항상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에이다가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시가총액이 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자산이 된 거죠. 이제 이 외에도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솔라나 그다음에 폴카닷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카르다노 플랫폼에서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니까 그 위에서 많은 어떤 유용한 앱들이 만들어져야지 그쵸. 이게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카르다노 그 플랫폼 상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덥션이 따르지 않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커진 게 이게 말이 되냐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도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체인들 보면은 요즘에 가장 핫한 뭐 디파이나 NFT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솔라나가 화두가 되는 것도 뭐 NFT가 되게 유행인데 뭐 가스비나 뭐 처리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해서 되게 붐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다에서 뭐가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제 시총 3위인 거죠. 맞아. 오, 뭐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사실 네. backward looking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과거를 봐서 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거 현재 값어치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게 자산의 가격을 뒷받침해 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에이다의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포워드 루킹한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미래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포워드 루킹을 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뭐 지금의 가격이 뭐 적절하다 아니면은 뭐 더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고 만약에 포워드 루킹 해봤는데 어덥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버블인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많은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네. 사실 이 판단은 이제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근거나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해 드리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왜 이상하게 레온이 그런 멘트만 하면은 이렇게 로봇 같나요? 영혼이 안드로이드. 예, 영혼이 없는 멘트 같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카르다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약간 용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카르다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 않고 에이다라는 이름으로 그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왜 이런 어떤 혼돈이 생기냐면은 사실 카르다노가 굉장히 좋은 이해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네트워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트워크를 부른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예,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은 그런 구분을 안 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고 비트코인 그 자산도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영어로 쓸 때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하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대문자로 쓰고 비트코인 소문자 B로 쓰면은 그건 이제 자산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구분을 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써요. 그러니까 그쵸. 이더리움 하면은 이거는 네트워크의 이름인 거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은 이더나 뭐 ETH 영어로는 ETH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더나 ETH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그냥 어 너 이더리움 샀어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을 살 때도 이더리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막 그렇게 혼돈해서 막 쓰기도 네, 하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카르다노는 네트워크의 이름인 거고 에이다는 카르다노 네트워크를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 자산이 에이다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거래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에이다라고만 저희 같은 경우는 카르다노라고 올려놔 있고 그다음에 심볼을 에이다로 올려놔 있는데 거래소에 따라서 그 표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혼돈이 좀 있었던 게 국내 거래소들은 에이다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고 네. 해외 거래소는 이제 카르다노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심볼이 같으니까 이제 네. 오 이거 같은 건가? 약간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헷갈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오는 그러면 카다노나 뭐 에이다 이렇게 네.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일단 가장 생각나는 이미지는 네. 약간 유니콘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현재 뭔가 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게 많잖아요. 네. 현재 굴러가는 이런 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 외에 뭐 사실로는 뭐 플랫폼 블록체인이다 뭐 네. 이 정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밈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뭐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스토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서 이것도 도치코인 같은 밈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고 최근에 많이 가격 상승이 있으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 뒷받침이 된 건 뭐냐면은 뭐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정황이 많이 포착이 됐죠. 네. 특히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 전에는 그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게 한 몇 달 전에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 한 달 사이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이유는 이제 알론조 업그레이드라는 그쵸. 스마트 컨 트랙을 장착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는 사실 이제 뒤에 가면서 좀 그 카르다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정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르다노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카르다노를 만든 찰스 허스킨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카르다노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분의 사진은 뭐 몇 번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크립토 쪽에서 좀 있었던 분들은 워낙 이제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는 분이긴 한데 아마 뭐 비탈릭 다음으로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찰스 허스킨스라는 분이 만든 이제 프로젝트가 카르다노인데 1987년생이더라고요. 어, 되게 젊네요. 저 젊어요. 근데 딱 보기엔 이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죠. 좀 약간 수염도 기르고 그러니까요. 예, 머리도 좀 벗겨지셔가지고 전 나이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87년생입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출신이고 이제 수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블록체인 세계에 매료돼서 때려치고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한 거죠. 비탈릭이랑 같이. 그래서 오리지널 파운더가 8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카닷도 사실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죠. 맞습니다. 예. 그 8명 중에 또 한 명이 이제 그 게빈 우드라는 네. 분인데 그분은 나와서 폴카닷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카다노, 폴카닷 이 세 개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볼 때마다 애니메이션 중에 드래곤볼이라고 예. 있는데 막 흩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 모아지면 엄청 그래요? 소원을 이뤄주고 이런 거 건데. 예. 근데 모아지진 않겠죠, 이 세 명. 그렇죠. 이 세 명 간의 모아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초창기에 모든 어떤 뭐 일반 그 사업도 그렇고 뭐 스타트업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제 뭔가 같은 이념이나 꿈을 갖고서 뭉쳤다가도 네. 이거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흩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케이스였던 거고 특히 이제 찰스 허스킨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재단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은 이더리움 재단이 그 영리 목적에 집단이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탈릭은 이거는 이제 non-profit 비영리 재단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거기서 의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찰스 허스킨스가 떠났고 그러는 와중에 원래 이더리움 재단에 있던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IOHK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카르다노 재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몰고라는 이거는 일본 회사예요. 이 세 군데랑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 카르다노라는 네트워크를 한 2015년부터 빌드업을 시작한 거죠. 어,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카르다노 재단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에요? 그 목적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카르다노라는 재단보다는 IOHK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재단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너무 그 대놓고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딘가 그 이익을 추구해서 캡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재단 레벨에서 한다기보다는 IOHK 레벨에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카르다노 얘기하기에 앞서서 카르다노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매니아층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방송을. 그래서 만약 혹시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수정해 주시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메인넷을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서 메인넷 런칭을 한 게 2017년쯤에 돼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네. 한 2년 정도 늦은 거죠. 가장 핫할 때. 그렇죠. 했어요. 핫한 거죠. 예. 근데 그때 ICO를 해서 한 8천만 불 정도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ICO를 대부분 일본에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한 일이었는데 왜냐면은 ICO가 이제 증권으로 어떤 분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하지 않고 일본이나 아시아 중심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더리움에 가지고 증권인이 아니냐 논란을 할 때 미국에서 ICO를 했다는 사실이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스마트하게 네. 예,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카르다노의 특징은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개선안을 적용을 할 때 그냥 쉽게 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다 무슨 굉장히 긴 논문을 써요. 그래서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웹사이트 네. 가면은 116개가 있어요. 논문이. 다 하나같이 무슨 PhD 받은 사람들이 이 저자에 속해져 있고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백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기능을 추가한 거나 뭐 이런 것도 일일이 다 그렇게 100페이지짜리 리서치를 엄청 많이 예, 하는 리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의 그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리죠.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명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딜레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다노가 호불호가 갈리는 프로젝트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좀 얘기를 하면은 지분 증명이긴 한데 네. 지분 증명을 조금 더 변형시킨 약간 베리에이션을 준 지분 증명인데 그걸 우로보로스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POS 어떤 단점을 보완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POS의 단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앙화의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우로보로스 증명 방식은 아주 소수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블록 생성을 독점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무슨 기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너무 기술적으로 깊게 어떻게 하든 작동하는까지 얘기할 필요는 제가 없을 것 같고 랜덤으로 몇 명을 저렇게 배정해 가지고 네. 그 시드 추측을 어렵게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럼 그런 네, 거 예. 뭐 어쨌든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막 어쨌든 예, 그런 리스크 단점을 보완한 그런 지분 증명 방식이고 일단 또 블록 생성을 되게 초당 한 300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더리움보다 한 100배 정도 빠르게 블록 생성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를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에는 가치의 전달이 분산돼서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컴퓨터 코드를 실행하는 게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능이 이제 가치 전달 플러스 컴퓨터 실행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이거를 한 레이어에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한 레이어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 카르다노인 경우는 이걸 레이어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가치 전달과 컴퓨터 실행이라는 거를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실행을 해서 작동을 시킨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뭐 유지 관리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능 추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보다도 하나 딱 떼어내서 수정할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유지 관리가 쉬운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개발 속도에도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구조가. 맞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의 접근 방식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정교하게 이 개발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개발 방식 다섯 단계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름을 되게 다 이제 좀 사람 이름으로 특이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바이런, 셸리, 고갱, 바쇼, 그다음에 볼테어 이렇게 다섯 개 단계 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런은 이제 메인넷 런칭을 하는 시기였던 거고 이미 이거는 2017년에 예,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셸리는 이제 스테이킹 기능을 런칭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계속 딜레이 되면서 그래서 막상 런칭이 됐을 때는 이게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때 또 엄청나게 에이다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완료가 된 게 고갱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예,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ERC20 컨버터
쿼터라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에 있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등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주시키는데 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뭐 뺏어오려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바쇼인데 바쇼에서는 스케일링하고 그 다음에 인터오퍼라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다른 체인들하고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붙이는 거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볼테어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해요. 이제 뭐냐면 탈중화된 가버넌스를 이제 기능을 넣는 건데 뭐 이렇게 다섯 개의 기능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약간 이더리움도 그렇고 카르다노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뭔가 이름을 딱 이렇게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컨셉도 다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괜히 이름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무슨 업그레이드 뭐 쉘리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난 들었을 때 뭔가 이게 전문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을 1단계 네. 2단계 3단계 아.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런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좋아하지만 네.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흥미가 있는 게 결국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사야 돼요? 고개 끄덕이신 것 같은데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예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됐고 그러니까 사야 되냐 투자해 마라 약간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 그거를 원하죠. 네, 단답으로 예. Yes or No로. 네, Yes or No로 다. 안 되면 전문가한테 따지려고. 아 근데 참.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모든 투자 행위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어떤 근육을 다이어트를 하려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식단도 조절하고 매일같이 뭐 트레이닝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약 하나 먹고서 갑자기 몸짱이 되고 싶어하는 걸 요구하는 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판단도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 근거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약간 PT 트레이너 같은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찬반론을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이 카르다노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하는지 어떤 그 블리시 아규먼트는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는지 베리시 아규먼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들은 다음에 판단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블리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아까 제가 이 카르다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접근 방식 이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사이언티픽하게 접근하는 것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리서치 페이퍼를 써서 모든 사람들이 리뷰를 하는 것 그런 거를 좋아하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대학 기관, 연구 기관들하고도 어떤 협업을 맺고 있어요. 이제 가장 카르다노랑 가까운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University of Wyoming이라는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뭐 여기 외에도 University of Edinburgh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이죠. 나 뭐 일본에 있는 대학들 뭐 이런 데하고 이제 협업을 맺어서 리서치를 함께 하고 있고 연구만 하다가 끝난 게 아니고 사실 개발 행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더리움 다음으로 개발이 활동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최근에 본 리서치는 기드헙에 가서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커미트 숫자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약간 이렇게 아카데믹한 그런 모습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의사결정도 함부로 안 해. 다 분석해서 다 페이퍼가 있어. 약간 이렇게 되니까 오 멋있다 이렇게 될 것 같긴 그쵸. 한데. 그렇죠. 예, 신뢰감도 가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특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 자체도 그 가치 전달의 세트먼트 레이어랑 그 컴퓨터 코드를 실행하는 컴퓨팅 레이어를 네.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게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설계 구조를 가진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네이티브 에셋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그 자기네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토큰을 민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때 소비되는 그 네트워크 수수료는 이더로 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이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카르다노인 경우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카르다노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그래서 뭔가 새로운 토큰이 나왔다 하면은 그 토큰은 그냥 그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네트워크상에서 그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찰스 허스킨스의 표현을 빌리면은, 네, 카르다노상에서 민팅이 되는, 생성되는 토큰은 세컨드 클래스 시티즌으로 하지 않고 다 똑같은 퍼스트 클래스 시티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똑같이 사용되게끔 이제 설계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로, 네, 뭔가 뭐 NFT나 디파이 이런 게 붐이 일어나면서, 네,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여기에 따른 이더리움이 계속 필요하고, 네, 더 빠른 전송 속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이더를 내는 그런 게 때문에 이더가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에이다는 그럼 가격 상승이, 가격 상승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은, 네, 카르다노의 경우도 작동을 하기 위해서 에이다가 필요하기는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수수료가 좀 되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네이티브 에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익스텐디드 UTXO 모델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네트워크 수수료를 굉장히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네, 그렇지만 사실 수수료가 오른다는 게 단기적으로는 뭔가 그 자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어덥션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본다면은 네트워크 수수료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네트워크가 더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에이다 가격의 상승에 중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뭔가 거버넌스 토큰으로 전환을 되는 건가요? 예, 이미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볼테어라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아마 에이다에 궁극적으로 그런 거버넌스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